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 토요일 아침. 이제부터 더 건강하게 살자고 마음먹어보는 아침입니다. 아침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긴 합니다. 정제되거나 인공적으로 만든 음식 말고 홀푸드, 그러니까 자연적인 음식 전체, 재료 자체를 먹는 것부터 시작해 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금식으로 디톡스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는 합니다. 어쨌든 아침에는 따뜻한 레몬물 우선 큰 컵으로 한 컵을 마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커피도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치커리 커피를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모닝 커피는 정말 사랑입니다. 요즘은 특히 커다란 이태리 빵을 토스트해서 아보카도, 레몬즙, 토마토를 얹어 먹는 아보토스트에 빠져 있습니다. 레몬즙과 후추, 소금 등을 아보카도 으깬 거 위에 꼭 뿌려주어야 합니다. 커피와 아보카도 토스트로 시작하는 아침은 행복입니다. 점심은 고구마, 사과, 오렌지를 먹었는데 아무리 홀푸드라고 해도 이런 당을 너무 높이는 이런 식단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녁은 냉동식품과 두부. 사실 빵이나 두부 같은 것도 정제된 음식이지만 두부는 비건식에서 중요한 단백질 소스이고 내가 좋아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냉동 볶음밥과 냉동 브로콜리를 데피고 두부는 깍둑 썰어서 에어프라이어에 굽습니다. 이렇게 해서 샐러드와 큰 접시에 함께 담아주기만 하면 색깔도 다양하고 영양소도 골고루이며 설거지거리도 많지 않은 저녁이 됩니다.